예. 예. 뭐 순조로운 국정감사가 진행되길 저희들도 바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국가보훈처장의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저희 뭐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야당 의원들 특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계속 지켜보셨겠지만 야당 지도부들에 대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일컬지 않나, 야당을 통칭하여 선동 세력이라고 일컬지 않나, 그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 처장 한 분의 그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반응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가 이 야당 이 전 의원들이 그 국가보훈처장 한 분을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성명하기도 그렇고 사실 기준과 이 수준을 심각하게 미달하는 그런 모든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혼란함을 겪었는데, 우선 우리 위원장께서 다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뭐 경고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이제 간사님, 이제 김영주 간사님, 또 간사님께 또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간사 인권도 좀 보호해야 되는데 이놈의 간사들 너무 고생하시긴 합니다만, 두 분 간사께 그 보훈처장의 발언 태도, 그리고 지금 수차례 갓 곳에서 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수차례 했어요. 오히려 그게 저 박근혜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선거운동 하는 게.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처장으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과거 우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도 한번 겪어봤던 사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이걸 그냥 저희 묵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께서 우리 간사께 좀 말씀하셔서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좀 적절한 조치를 논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보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요.